이름? 최반도입니다. 나이? 스무 살입니다. 술 마셨나? 예. 이 양반이 호구조사해? 아니 그냥 나 도와주고 내가 또 이상한 오해도 하고 해서 밥 먹는 건데. 괜찮습니다. 신경 쓰지 말고 먹어요. 아유, 우리 대충 먹는 거에 수저만 올린 거라 먹을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. 네. 장모님, 잘 먹겠습니다. 아유, 우리 최 소방 좋아하는 닭볶음탕을 해주려고 장에 갔더니 닭이 똑 떨어졌네. 아이 정도면 진수성찬이죠. 저 자꾸 이렇게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차려주시고 그러시면 매일 옵니다. 립서비스 하나는 끝내준다니까. 아 립서비스 아니야 진짜야. 알았어 알았어. 여들 먹어. 잘 먹겠습니다. 진주도. 우리 애들은 이거 안 발라주면 안 먹어서. 나 손 씻었는데 괜찮지요? 네. 아, 그래요. 어서 들어요. 나도 너처럼 장모님 보고 싶었다고. 나도 너처럼 장모님 보고 싶었다고. 넌 안 먹고 뭐해? 응? 천천히 먹어. 또 체하지 말고. 아유, 엄마 그만 주고 드셔요. 어? 너 먹어. 너 요거 좀 먹어라. 이것도. 아이고. 아 얼른 드셔. 얼른 가. 네 알아서 먹을게. 요거 새로 묻혔다. 요거 좀 먹어. 그만 좀 드셔. 잘 먹었습니다. 오늘은 차린 게 별로 없어서 다음에 또 놀러 오면 맛있는 거 해줄게요. 뭐 좋아하나? 예? 닭볶음탕. 오, 닭볶음탕? 그건 또 내가 잘하지. 다음에 또 놀러 와요. 네. 아니 뭐 배웅까지 나가. 백년 손님도 아니고. 그냥 몇 번 못 봤지만 항상 보면 짠해. 나를 이렇게 보는 눈빛이. 요새 진주가 나 보는 눈빛이네. 희한하네. 그 둘이 만나는 거 아닐까? 나 그 여기 시커먼 아이 있지. 걔 마음에 안 들어. 당신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? 어휴.